준비 잘 돼가고 있나요? 하반기에도 계속 공채가 나온다는 이야기. 2019년은 아마 전사가 메이저 홈쇼핑 7개사가 전부 다 공채가 나는 역대적인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듭니다. 이렇게 공채의 문이 활짝 열릴 때 타셔야 됩니다. 공채에 지금 준비를 하셔서 공채에 합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들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할까 고민해 보다가 오늘은 공채 시험에서 중요한 PT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즉석 PT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시험장 카메라 테스트는 세 가지죠. 크게는 두 가지. 나누면 세 가지 시험을 봅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1분 자기소개 그리고 PT 두 가지의 시험을 보고 이 PT는 다시 두 개로 나눠지죠. 준비 PT와 즉석 PT. 사실 준비 PT는 시험장에 가기 전에 우리가 집에서 짜보고 연습도 하고 소고점을 어떻게 가져갈 거고 오프닝을 어떻게 할 거고 클로징을 어떻게 할지 미리미리 준비를 해 가는 거기 때문에 현장에서 긴장하지 않고 떨지 않고 본인의 실력만 잘 발휘하면 되는 거죠. 거기에 중점이 있다면 즉석 PT는 말 그대로 즉석에서 하는 거라 이게 참 막막해요. 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하는 생각 들기도 하고 상품을 받았을 때 머리가 하얘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즉석 PT는 어떤 형태로 나올지 뭐 본인의 시험 보는 회사의 성격과 본인의 운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도 합니다만 이 즉석 PT를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나름대로 우리 한번 준비를 해보자는 뜻에서 오늘은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즉석 PT를 왜 보는지를 생각을 해야겠죠. 자기소개에서는 1분 자기소개에서는 그 사람의 이미지와 어떠한 보이스를 가지고 있는지 외형적인 느낌, 방송에 적합한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지, 그 사람이 누군지 이런 걸 본다면은 실질적으로 쇼호스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실력을 보는 거는 PT입니다. 즉석 PT는 짜온 거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연습을 했냐에 따라 달라질 텐데 즉석 PT는 조금 다르겠죠. 실제로 홈쇼핑 방송의 방송 환경을 생각을 해보면은 생방송 라이브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죠. 대부분 라이브죠, 라이브. 라이브로 했을 때 돌발 상황이나 이렇게 예상치 못했던 순간들이 생겨요. 그럴 때 대응하기 위해서는 순발력도 좀 필요하고요. 어느 정도의 언변과 여유로운 마음가짐도 좀 필요합니다. 즉석 PT는 이런 걸 좀 보는 것 같아요. 순발력과 함께 이 사람들이 미리 준비하지 않았을 때의 시험자가 수험생이 어느 정도의 언변과 임기응변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센스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상품을 보는 시각이 바로 줬을 때 상품을 파고 들어갈 수 있는 마케터로서의 시각도 가지고 있는가, 이런 다양한 부분을 보기 위해서 즉석 PT라는 시험을 봅니다.